안녕하세요. 단지네 다육입니다. 이번에는 제가 얘네들을 다 잘라버릴 거예요.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깍지 낀 거 보이시나요? 안 그래도 얘네들이 물 반응을 안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하엽 정리를 하면서 보니까 이제 깍지가 낀 거예요.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까 이제 어머니랑 얘기하다가 이거를 다 그냥 잘라버리라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한번 이거를 제가 다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유 참 아깝죠. 목대도 이렇게 굵은데. 여기 보시면 목대가 이렇게 굵어요. 근데 깍지가 너무 심하게 돼 있잖아요. 제가 이거를 공부하면서 책을 보고 있어요. 근데 이게 깍지가 진짜 이게 전파력이 엄청나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뭐 그 책에서 보면은 심었던 분도 버리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. 근데 뭐 그만큼 주의하란 얘기겠죠? 이게 전파력이 강하니까. 그리고 얘가 보니까 원래 처음에는 얘 하나만 이렇게 봤었는데 이 깍지가 보면은 제가 이게 몇 개월 안 됐지만 그 주위에 항상 꼭 깍지가 끼더라고요. 하나가 있으면. 근데 그 애들이 지금 이렇게 온 거예요. 그리고 얘는 이름을 모릅니다. 어머니도 모르시더라고요. 얘도 마찬가지. 이름을 몰라요. 얘도 깍지가 꼈죠. 원래는 좀 긁어내서 이게 살균을 하면 될 것 같기도 한데 근데 뿌리 자체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도 않아요. 지금 이거 지금 잘라낸 거거든요. 근데 뿌리가 그렇게 좋지가 않죠. 벌써 이제 깍지한테 먹힌 건 것 같아요. 여기를 이게 깍지가 있는 부분들을 다 잘라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. 어머니 말씀으로. 그래서 저는 이거를 다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이게 그렇게 상태가 좋아 보이진 않네요. 그래도 한번 최선을 다해서 제가 얘를 살려보도록 할게요. 아 너무 아깝지 않나요 진짜. 목대도 이렇게 굵은데. 그리고 얘는 이름을 알아요. 슈가 파우더. 보면 얘도 깍지가 이렇게 꼈죠. 근데 뿌리 상태도 지금 되게 안 좋아요. 잘라볼게요. 아 이게 자르면 그 느낌이 있거든요. 안 좋다는 게. 진짜 지금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. 지금 이렇게 잘라냈습니다. 다행히 속은 그래도 깔끔하네요. 얘네를 좀 잘해서 말린 다음에 제가 잘 심어줄 거예요. 그리고 얘는 까르띠에입니다. 많이 타기도 탔죠. 이게 관리를 어머니가 하시면 좋은데 참 그게 매장을 하다 보니까 어려워요. 얘도 잘라내겠습니다. 얘는 그래도 뿌리가 좀 괜찮았는데 다 잘라냈습니다. 얘도 슈가 파우더. 얘도 슈가 파우더예요. 여기 좀 있네요. 슈가 파우더. 아, 얘는 진짜 심하네. 잘라야 되는데. 오, 얘는 진짜 그냥 입장까지 띄어서 확실하게 제거를 할게요.
어, 잘못 뛰었다. 그리고 이게 입장 뛸 때 제가 지금 여기 이렇게 잘못 뗐잖아요. 이거를 확실히 제거를 해줘야 된대요. 이쪽으로 이제 세균들이 침투할 수 있어서 확실하게 제거를 하라고 하더라고요, 어머니께서. 근데 아씨, 제가 너무 이상하게 했어요. 어디서 핀셋? 핀셋으로 한번 제대로 제거를 해보겠습니다. 이게 한번 잘못되면 진짜 잘 안 떼지더라고요. 긁어내야겠네. 어, 이거는 제가 이따 따로 그냥 따로 해놓을게요. 지금 핀셋이 어딘지 모르겠어서. 제가 쓰는 핀셋이 또 따로 있거든요. 그게 좋은데 그게 없어요 지금. 어차피 얘네 이게 지금 이거 긁어내는 게 더 목적이니까. 아, 아깝네요. 근데 진짜 마음이 아파요. 그래도 제가 이렇게 아깝다고 방치하는 것보다 이렇게 과감하게 잘라서 살리는 게 더 좋지 않겠어요? 저는 그래서 이거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다 제거는 했어요. 여기서 이제 연고제 같은 그런 걸 발라줄 거예요. 이거를 해주면 빨리 마른다 하더라고요. 상처 부위 이렇게 다 해주고. 얘네는 뿌리가 나오면 제가 그때 다시 심어줄게요. 저희가 쓰는 요 다육경, 다육경들을 이렇게 뿌려주겠습니다. 오늘은 이렇게 다 뿌리를 다 잘라냈고요. 제가 뿌리가 나오고 그거에 심어서 그때 또 다시 영상을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